고려 왕실의 후계 구도의 판도를 바꿀 일이 벌어집니다. 왕실 내 부인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죠. 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 왕태후 유 씨는 태자 왕태를 낳았다. 신명 왕태후는요, 왕건의 제3비였던 신명순성 왕태후를 말합니다. 결국 신명순성 왕태후가 다른 부인들을 제치고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자, 신명순성 왕태후는요,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는 어느 지역을 친정으로 두고 있다? 충주. 충주.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충주를 친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안의 힘이 약했던 오 씨, 장화 왕후의 아들 밀려나고 신명순성 왕태후의 아들이 정윤으로 책봉될 가능성이 높았죠. 맞네요. 이게 다 그 충주아우 때문일세. 어떻게 지가 감히 정윤의 자리를 볼 수 있단 말인고. 참, 기가 막혀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 예, 마마. 나도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네. 과연 정윤의 자리를 차지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맏아들 왕후와 둘째 아들 왕태의 이파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자, 그동안 호족들과 그 신료들의 눈치를 살피던 왕건, 이 왕건이 신료들과 정윤의 자리를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왕무가 정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문이 출중한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아주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신료가 왕건의 앞으로 뚝 나섭니다. 그는 바로 고려에서 용맹하기로 이름난 장군 박술희였습니다. 이 박술희는요, 당시 고려에서 관료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품계인 대광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자 왕건이 깊게 신뢰하는 측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술희는 누군가를 정윤으로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선 박술희가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폐하끼어서도 두 분 태다마마 중에서 정윤을 정하셔야 하옵니다. 폐하에 맏아들인 왕무 태자를 정윤으로 삼으시옵소서. 왕무를? 왕무. 신료들은 왕무를 향한 박수리의 갑작스러운 지지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박수리는 대체 왜 갑자기 왕무를 뜬금없이 지지하고 나섰을까요? 자,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정윤의 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 전에 장화 왕후, 오씨 부인, 네. 이 장화 왕후가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다? 박술이었어요. 장화 왕후는요,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박술에게 무언가를 내밉니다. 폐하께서 제게 직접 파사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확인한 박술이 화들짝 놀랍니다. 어허. 여기서 문제. 어허. 왕건이 장화 왕후에게 준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왕후에게 준 거?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왕건의 그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정답. 응. 반지. 반지. 왜? 뭐, 기념일이었는데. 커플링 아니에요? 조나단! 호답. 정답. 정답. 왕건이 그 과거에 전투 나갔을 때 입었던 갑옷. 오답이지만 힌트는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오호라. 어? 네, 와. 정답. 네. 걸치는 왕 옷. 아. 왕 옷. 아. 금 옷, 금색 옷. 정답. 정답. 아.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뭐 골룡포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황포라는 게 있거든요. 왕건이 선물한 물건의 정체는요, 고려의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왕건이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물했다라고 한 건 장화 왕후의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 왕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유일한 거니까. 그렇죠. 박수리는 그런 왕건의 속들을 바로 이해하고 조정해서 왕건의 마음을 대변해서 왕무를 지지하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원래 처음부터 왕건은 왕모를 약간 정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왕건은 오래전부터 이제 왕위를 둘러싸고 아마 분쟁이라 할까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 건국 초에는 확실하게 이 장자 계승 원칙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왕위 계승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세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왕위 계승 원칙을 정하면은 그것을 어떤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이 왕건은 아마도 가장 명분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뭐예요? 장자 계승 원칙을 아마 나름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왕건이 대놓고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하겠소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싸움 나고 막 그리고, 난리 나죠. 들고 네. 일어나고. 그렇죠. 왕건이 이거 나주 호조편 들어준 거 아니야? 이런 오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박수리를 앞세워서 정윤 책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렇게 왕건은 맏아들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한 이후에 드디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생겼다는 생각이 든든해졌을 겁니다. 하지만요, 왕건의 계획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더 원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철두철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왕건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네, 신예 왕후, 장화 왕후, 신명 순성 왕태후, 신정 왕태후, 신성 왕태후, 정도 왕후, 현목태 부인, 전목 부인, 동양원 부인, 승목 부인, 천안부 원인, 흥복원 부인, 후대량 원 부인, 대명주 원 부인, 광주 원 부인, 소광주 원 부인, 동상원 부인, 여하 부인, 동상원 부인, 여하 부인, 대하서 원 부인, 소서원 부인, 서전 원 부인, 신주 원 부인, 월화 원 부인, 소광주 원 부인, 성모 부인, 유성부 원 부인, 월종 원 부인, 목량 원 부인, 해량 원 부인. 아, 힘들어. 자, 그러니까 신의 왕후부터 마지막 부인까지 29명. 와. 왕건은 29명의 여인을 드릴 때까지 혼인 정책을 통한 호족 포섬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왕건에게는요, 총 29명의 비가 있지만 신의 왕후와 장화 왕후를 제외하고는요, 누가 먼저 왕건의 부인이 되었는지 정확한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아, 너무 많아서. 와, 진짜 왕건의 명절 너무 기대되는데요, 진짜. 그러네요. 교수님, 그러면 다른 왕들도 이렇게 왕건처럼 좀 부인이 이렇게 많았어요? 29명의 부인을 둔 거는 왕건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여러 부인을 두긴 했지만 숫자는 왕건처럼 많지는 않았던 거죠. 광종대 이후에는 이 유력 호족과 혼인하는 그런 사례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건과 후대 왕들의 부인 수, 이게 얼마나 차이 날까요? 왕건을 제외하고요, 고려 역대 왕, 이 역대 왕이 드린 부인의 평균 수는요, 3.2명. 압도적이라는 얘기죠. 우와. 그런데요, 왕건이 혼맥을 만들어가는 중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왕건이요, 지금의 평양인 서경으로 행차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서경에 도착한 왕건이 지금 누군가 막 황급히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왕건의 서경 행차 소식을 알게 된 김씨 성을 가진 호족이었습니다. 자, 이 김씨 호족은 무슨 일로 이렇게 왕건을 급하게 쫓아왔을까요? 뭔가 반가워서?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을 좀 따라가 보세요. 예, 네, 저희 딸도 있는데요. 저희 좀 어떻게 소문이 났나 보다. 예, 저희. 역시 흐름의 왕이야. 좋아요. 예. 자, 이 남자는요, 왕건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폐하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야. 왕건이 자신의 집에 머물러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뜻을 밝힌 겁니다. 왕건은 그의 간절한 청에 김씨 호족의 집에서 그래서 이틀을 머물기로 합니다.
어허. 그리고 그날 밤 김씨 오족은요 왕건이 소스라치게 놀랄 일을 벌입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태조가 이틀 밤을 머무는 동안 두 딸을 각각 하룻밤씩 모시게 하였다. 충격적이게도 김치성의 호족이 자신의 두 딸에게 각각 하루씩 왕건을 모시며 동침토록 했던 겁니다. 자매가 함께 왕건을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아까 그래서 약간 뭐 대송가 서소가 자매 아니에요? 맞아, 아까 이름이. 와, 진짜로 부모님이 이제 칼을 갈고 그냥 아예 그냥. 와. 진짜 이날만을 위해서 그냥 딸을 키운 거네, 그것도.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자매는 함께 왕건과 궁궐로 돌아가게 될까요? 다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예, 데리고 가더라고. 갔어요? 아닙니다. 오! 와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왕건이 혼례를 치르고 모두 다 여인을 궁궐로 데려갈 수는 없죠. 아니, 와, 이러면. 자, 왕건은요 자매를 부인으로 삼긴 해요. 하지만 그냥 그곳 서경에서 계속 살도록 합니다.